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방탄소년단 YNWA 동아리 오리엔테이션 1부 진행을 맡은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실 거예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YNWA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강사 한 분을 모셨어요. 1분용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레몬스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셔서. 현장에 나와 있는, 네, 레몬스타입니다. 이 도대체 YNWA.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이니셜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거 아마 그냥 단순한 기시감일 뿐일 거예요. 지금, You Never Walk Alone 이라는 뜻이에요, 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혼자 걷지 않는다. 당신과 나는 친구야. 안녕, 여기구나. 안녕, 친구? 여기 있구나. 네, 미안해, 못 봐서. 당신과 나는 친구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시면 절대 혼자 걸으실 일은 없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 동아리인가요? 네, 삶이 외롭고 힘드신 분들, 살아가는데 아주 지쳤어요. 땡벌땡벌 하시는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함께니까요. 함께라면 모두가 웃을 수 있으니까. 브라보. 아,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네버 워클론 동아리에 함께할 친구들이 옆에 나와 계신데요. 한 분 한 분씩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차키. 자, 첫 번째 친구. 친구야, 넌 무슨 과니? 넌 무슨 과야, 친구야? 넌 무슨 과니? 안녕. 네. 안녕, 나는 연극영화과 지민이라고 해. 왜 연극영화과야? 저 연기 좀 하나 보지? 연기 한번 보여줘, 그러면. 보여줘. 내가 총을 쏠 테니 총 맞는 연기를 해보래요. 내가. 하나, 둘, 셋. 야, 잘한다, 너 연기. 역시 연극영화과야. 내가, 역시 연극영화과야. 내가 연기를 좀 했어, 얘들아. 좀 지켜봐줘. 역시 좀. 멋있다. 멋있다. 그 다음 친구는 무슨 과니? 나는 흉부외과야. 왜? 응? 나 알고 뭐 허파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흉부외과야. 정말 재밌다. 뒤집어지겠다. 네. 수학을 잘하나 보지? 네? 문과입니다. 아, 예. 너는 이름이 뭐니? 나는 제이홉이야. 너는 혹시 과가 뭐니? 나는 너 교포야? 이름 제이홉이야? 걔 제이홉이야. 성이 제신가 보지? 좀 말 좀 하게 내뜨겠어 그냥. 네. 무슨 과니? 나는 요즘 또 세상이 글로벌하게 귀엽다. 글로벌한 것이 되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타노신 데 마스카. 네, 다음. 반응 좀 해줘. 너무 재밌다! 누나 다 타노신 데 마스카. 아니야, 웃겼어. 나 이런 과야, 네. 그렇구나. 남이들의 마음을 확 그래. 사로잡은 것 같아. 그래, 맞아. 너는 이름이 뭐니? I don't care, English 과야. 아니. 이름이 뭐냐고. 아, 그래? 너 마음만 급하다, 되게. 나 긴장했어, 사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집에서 연습해 올 애도 있다고. 아, 맞아, 맞아. 그냥 앞에 써있어. 난 김태형이야. 무슨 과니? I don't care, never. I don't care, English 과야. English 과. 정말 좋아. 너 영어 좀 하는구나? Yes, I do. I do well. 멋있다. Yes, it's up to you. 공부가. Yes, do your best. Yeah. Trust me. Yeah. Okay, next. Next person. Oh, 넌 무슨 과야? 나는 잘생겼다. 오케이, 굉장히 넓다. 고맙다. 나는 김석진이라고 하고, 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과는 너희들이 너무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사과. 다음. 네. 미안하지만 이 연설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미안해. 목이 너무 빨개졌어. 내가 좀 놀랐어. 숨이 막힌다. 흉부외과가 출동해야 돼. 너가 필요할 때야. 아니, 자, 다음 순간이. 아니, 난 이름이 뭐야? 난 남준이야. 반가워. 그치. 아니요, 나 랭몬이야. 이름이 생긴가 봐. 나 전자공학과야. 홍대구나. 왜 그래? 취업이 잘 되거든. 홍대구나. 정말 현실적이다. 그렇지. 나 무슨 과인지 아니? 너 무슨 과야? 아니, 넌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뭔데? 이름부터 말해. 이름 정구이고. 무슨 과야? 나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일 과. 야심차게 준비한 거. 아니, 여기서 실패 소생술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메스! 자, 다음으로 바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You Never Walk Alone 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이번 뭐지? 앨범은 정규앨범 윙즈의 이후에 나온 윙즈 외전 유네버 워컬론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외전은
이 사람들이 외전이란 건 알겠는데 이게 또 외전이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 무슨 과였나? 타노신의 마스과에. 아 타노신의 마스과. 최협상이 민나선 타노신의 마스과. 천천히 간단하게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앨범 Wings 외전 You Never Walk Alone은요 신곡 4곡과 그리고 전 2집 정규 앨범에 수록되었던 14곡이 그렇죠. 합쳐서 총 18개 구성된 그런 앨범입니다. 가득가득하네. 네 그렇습니다. 2집 정규 앨범에서 되게 소년이 유혹을 만나서 갈등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왔다면 이번에는 윙스에서 미처 이야기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동시대의 친구들에게 함께하자 행복하자 라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정말 방탄스럽게 한번 준 그런 앨범입니다. 좋아요. 갑자기 왜 존댓말해? 네? 그래 진아. 자 OT잖아. OT야 그래 맞아 맞아. 반갑게 귀엽다. 친구 내 귀는 귀엽지 않아. 자 그래 어쨌든 네, 티저 영상을 보시고 또 강렬했던 또 지난 앨범들과 그치? 앨범의 타이틀과는 다르게 또 다른 느낌이라 또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희도 이런 느낌이 또 처음이라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곡이 좋아서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좋아요. 그렇죠. 이 새로운 컨셉과 분위기를 보여드린다는 게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저희 음악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을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번 앨범은 이 음악들을 듣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옆에 있고 음악을 통해서 또는 이 어떤 이의 존재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위로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누군가의 행복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야, 지영 역시 형 존댓말 해야겠다. 그래. 자, 자 참고로 이 예. 네. 아니 난 안 할 거야. 그래? 진아. 네. 자, 봄날의 이 가사에는 특히 저와 슈가 형의 자전적인 경험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가사가 추가되고 있죠. 그렇죠, 슈가? 그렇죠. 굉장히 자전적인 가사고요. 어느 누구나 느꼈을 감정을 가사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실 때 주의 깊게 가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봄 형 박수 귀엽다 삐걸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봄날의 엔딩 우리 진이 형이 맡았어요. 엔딩 박수 근데 뭐 엔딩에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네네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 김 엔진이네요. 엔진 감사합니다. 엔진 네 봄날의 이번 앨범의 컨셉과 메시지를 보여주는 곡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기대하는 곡을 또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죠 카메라? 아 이쪽인가요? 네 총 4곡의 신곡이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하지만 Not Today라는 제목의 곡이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Not Today 티저가 공개돼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방탄 소년단 만의 Powerful라고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형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무형 음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번 저희가 방탄 가요 앙케이트였잖아요. 1위, 2위가 불타오르네요. 쩔어였어요. 이 불타오르네 쩔어 Not Today 계보를 이어가는 네네. 그런 스타일의 곡이라고 생각을. 멋있습니다. 이야. 기대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고 퍼포먼스 역대급 이에요 아니에요? 역대급이 아니에요. 역대급이죠. 역대급이라 질문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춤을 조금 덜 빡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빡세질까요? PD님한테 여쭤보시겠어요? PD님 왜 빡세질까요? 지금 수준으로 보고 싶은데 진짜요? 죄송합니다. 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또 몰랐네. 죄송해가지고 PD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표정 정말 표정 진짜 역시 우리 영웅영화과입니다. 네 어쨌든 무엇보다 이 Not Today 이 곡의 킬링 파트가 네. 또 장난이 아닌데 정국 씨가 또 한번 보여주시면 아 그랬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시험 보여주는 게 티저에 공개됐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5, 6, 아, 5, 6, 7, 8 다바바바바바바 그대로 들어가세요. 그대로 잘 들어가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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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있습니다. 완벽했었어. 네, 완벽했어요. 저것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제 그 곡이 플랭스로 들어갔습니다. 아, 플랭스. 와, 플랭스. 네. 플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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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발음 한번. 저 아마 다른 분이시 뭐 그거나. 네, 네. I don't care English. 야, 야, 플랭스. Blanks is so all music, all music track, all music track, yeah, track, track, yeah. Wings 앨범에 인터루드 Wings가 완곡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저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신나는 곡이라서. 네, 그렇죠. 뭔가 이 벅차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벅차오르네. 네. 저희 또 저번에 이제 콘서트 할 때 팬미팅이었죠. 네. 엔딩 곡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뭔가 끌어오르는. 잠깐 BTS로 나왔어요. 지민 씨, 연극영화니까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한번 연기를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정말 끌어올라. 끌어올라. 그렇네. 끓는 점이나 제가 10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좋은데. 주먹이 끌어올라. 네. 네. 정말 끌어오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로드였던 곡이 아우트로로 들어간 것을 보시도록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 앨범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전체 윙스 앨범의 아우트로 곡으로서 굉장히 멋진 마무리. 여러분들 수미 상관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맡아준 곡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의 마지막을 또 제이홉이 악마를 만난 제이홉이 마지막에 딱 날아오르면서 끝나게 됐어요. 우리 윙스의 수미 상관, 윙스의 인트로. 네. 어두워져가 이거 아닙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이제 수미 상관 진짜 시작과 시작과 끝. 제이홉으로 시작해서 제이홉으로 끝나.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은 제이홉. 와와 제이홉의 이 윙스 투어는 네. 제이홉이 네. 캐리한다. 윙스 콘서트 첫날 제이홉 생일. 와 이거 운명 아닙니까? 2017년은 거의 뭐랄까 이거는 거의 이거 거의 짜맞추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이홉이면 해. 이거 보니까 이거 형이 설계한 거 아니에요? 제이홉 태어난 전부터 기획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2017년 닭띠 해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요. 뭐 아무튼 기획인데요? 자 제이홉 씨.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아우트로 윙스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그 풀곡이죠? 네. 풀곡이 제가 또 저번 수록곡에 있던 인터루드 윙스라는 트랙을 이제 제가 완성을 시켜가지고 네. 제가 매듭을 지었어요. 제가 매듭을 지었어요. 한땀 몇 땀 몇 땀? 한 핏땀. 리허설했던 걸 똑같이 리허설했던 걸 똑같이 하냐. 무서워요. 색다른 거 얼굴이 진짜 나만큼 빨개지는구나. 너무 그러 지금 너무 그러. 네. 나고 싶어요. 마무리. 네,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시켰네요. 네. 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정말 좋은 곡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앨범 유네버 워컬러는 13일 0시에 전국 모두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이야. 지금 10시 53분입니다. 약 1시간 뒤에 공개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지인 씨가 한번 멘트를 한번 해주겠어요? 네, 말 안 해도 할 거였어요. 그럼 이제 자켓 에피소드 영상을 보러 가실까요? 가보자! 자켓. 얼굴이 어려지고 싶으신 분들은 행동을 어리게 하시면 저처럼 갑자기 다음 해에 갑자기 어려지게 되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2017년의 첫키스. 말라는 일을 하고 원해서 안 될 걸 원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받고 그럼 난 그냥 시켜고 보여줘. 방금 이제 차차를 했는데 뭔가 이때까지 찍었던 그 사진 느낌하고 또 많이 다르네요. 끝났네요. 주문진이 와서 지민이 형이 음식 통화를 주문진이 했죠. 이거 너무너무 좋네요. 아 지민 씨 감사드립니다. 갑시다. 저희 앨범 보면서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파이팅. 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가 또 첫 번째 날 촬영 끝내고 돌아갑니다. 잘했습니다. 안녕.
넘어지는 꽃길을 날아 이렇게 순간 오랜만이야. 뭔가 계속 부모까지 올라오다니 아 오늘 혹시 특별히 네. 투톤 염색 아 투톤 염색 투톤 투톤 여러분 조스 받으세요 조스 안녕 안녕 아 진짜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 다들 투톤 염색만 하시고 사랑해요 안녕 내일 또 와요 안녕 나는 포도 왔어 이 작은 기절이 날개까지요 꽃이고 그 날개로 날아보게 노란색에서 크레파스가 나올 것 같아 힘든만큼 뭔가 조금 약간 결과가 그렇게 조금 잘 나오지는 않았나 싶고요. 그 남이분들이 끝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분들은 다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촬영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샷 카메라 여러분 아 여러분 끝났습니다 놀지 말잖아요 내가 방탄 유네버원걸런 차피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와우 아 정말 좋은 곡이죠. 네, 2부 진행을 맡은 랩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OT의 백미 서로 친해지길 바래를 해볼 건데요. 아, 저 사실 OT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네 저도 네. 안 가봐서 처음 봤어요 오늘. 형, 저 이제 졸업했어요. 이야, 정말 부럽다. 네. 왜 뭐? 어, 형 OT 해보셨어요? 어, 난 갔다 왔지. 와, 아, 정말 부럽다. 아, 정말 고맙다. 네, 누가 더 부러운 건지는 나중에. 네. 자, 친목을 위한 게임 시간인데요. 모든 게임이 두뇌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팀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죠? 젊은 팀! 늙은 팀 아닙니까? 아니, 뭔 젊은 팀, 늙은 팀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저기. 요 밑에 네, 화면이 네. 나갈 거예요. 네. 조그맣게 PIP가. 정확히 네. 보시죠. 어떻게 나눠지게 되었는가? 저게 네. 사실 약한 시간 전 예. 영상입니다. 네. 바로 한 시간 전 영상인데, 이거 보시면 아니야. 아시겠지만, 저의 왼쪽과 오른쪽에 팀이 나눠져 있는데, 네.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팀을 나누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그쵸. 늘 팀, 정팀. 그쵸. 이거 뭐 생일 순서대로 앉은 거 아닌가요, 사실? 야, 너 26 안 될 것 같아? 너도 26살 다 돼. 그럼 제가 26살 쟤 몇 살인 줄 알아요? 아무래도 네네 뭐? 이게 아, 그래요.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칙과 상품 없나요? 뭐? 벌칙 상품 있습니다. 어 있어요? 네 일단 벌칙은 각 팀에서 두 개씩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제작진에서 적은 벌칙 그리고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네. 총 6가지의 벌칙을 만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점수 최종 합계가 낮은 팀이 벌칙을 받게 돼요. 네. 반면에 상품은 각 게임마다 이긴 팀이 저 앞에 있는 네. 선물판!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Yeah, this is for you, yeah. 역시 I don't care 인공식과 다르죠? 선물 준비가 되어 있다. 선물을 하나씩 뜯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받아가면 돼요? 네, 바로 받아요. 그럼 벌칙 쓰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벌칙, 그럼 벌칙. 벌칙 한번 써볼까요? 자, 벌칙. 야, 벌칙 있던데. 벌칙 뭐 쓰지? 야, 나 벌칙 벌써 생각해보고 있어. 아, 진짜? 나도 생각해보고 있어. 역시 올드보이 팀. 그래. 아니, 브레인 팀이라고 해줘. 그래.
자, 벌칙 들어왔지? 생각했어요? 야, 야. 아, 생각했지. 너. 네, 과연, 아,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네, 되는데요. 천재? 브레인? 아, 진짜. 예, yeah. 아, 진짜. 천재? 브레인, 브레인, 브레인. 제니어스, 제니어스. 역시 여러분, 나이 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진영이. 야, 이거 봉투가. 하나 더 있잖아요? 두 개 네. 전문가 아닌가요? 두 개 더 있어. 자, 네. 어, 뭐야. 뭐. 중점 빌려주시겠습니다. 아, 예. 자, 이 선물이 네. 보니까 제가 아까 봤거든요. 아, 거기 선물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이 이게 제가 갖고 싶은 것도 몇 개 있어요. 어, 그죠? 그래서 님들이 못 뽑으시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선물이 약간 저는 좀 기대했었거든요. 아, 진짜 형이 가지면 진짜 대박일 거 하나 있어요. 이건 꼭 민윤기 형 줘야 된다. 현찰이야? 아, 정말 진짜 진짜 선물이다. 네. 네. 뭐 윤기 형이 갖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국이가 굉장히 좋아할 선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호비가 굉장히 좋아할 선물도 아 정말요? 네. 있습니다. 이러니 아 진짜 어때? 어때? 뻗쳐. 뭐 하는 거야 지금? 뻗쳐 야. 지금 신성한 컴백. 자, 다 썼습니다. 네. 다 썼습니다. 자, 다 썼나요? 진짜 어마어마하고 잔인한 정말 벌칙 준비됐어요? 근데, 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부메랑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그렇죠. 야, 근데 그거 생각 못했네. 벌칙은 돌아오는 거야. 자, 확률은 어차피 같습니다. 맞습니다. 벌칙이 네. 안 걸리시길 그렇죠. 얘기했고요. 아, 자, 전 네이버의 벌칙이 궁금하네요. 네이버? 글쎄요, 뭐 VF 많이 하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게 벌칙이죠? 상 아닌가요? 상이죠. 네, 네이버와 함께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걸 썼을지 궁금한데요. 네. 자, 네네. 아까 진짜 벌칙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감사합니다. 아, 준비가 덜 됐네. I don't care English 과 설마 영어로 쓰는 거 아니죠? I don't care English 과. 네. Yes. 자, 되나요? 네, 됐습니다. 가져다 주시고요. 아, 네, 뭐, 너무 잘생겨서 지금. 네. 네, 뭐, 보기만 해도 웃겨요. 네, 여러분들. 역시, 투자. 네. 거의 두시고요. 자, 이제 코너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첫 코너 뭡니까? 아, 네, 방탄소년단 곡으로. 네. B-I-N-G-O. B-I-N-G-O. 미친 듯이 춤추. 네. 방탄소년단 노래로 5 곱하기 5, 25칸 빙고 게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곡 중에서 25개를 골라서 먼저 5줄을 완성하는 팀이 승리! 빠른 진행을 위해 리스트는 사전에 작성! 와! 그렇죠. 네. 우리 각자 곡 써놨죠? 한번 가서 볼까요? 네, 그래도 저희가 써놨습니다. 몰랐는데 잘생긴 지민이 곡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희. 좋습니다. 제가 좀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 다음에 상대편도 있고. 자, 좋아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자. 채점자 이건 뭐야? 자 각자 각자 걸 한 번씩 카메라에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들? 이게 네 이게 한번 이거 확대 자, 네. 들어와주세요 아무튼 이런 이런 네. 네, 이런 곡들을 썼고요 네. 자. 자 우리는 이런 곡들을 썼어요 자 한번 자 여기 되게 특별하게 이거는 아, 여기는 세로라고 저는 가로를 했어요 근데 별로 아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오고파고 옵니다 약간 중요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5와 5.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아니, 어쨌든 네. 이쪽은 가로로 보고, 네. 여기는 세로로 보면 되죠. 아, 근데 그래도 똑같은데. 길게 봐야죠. 자, 이긴 팀은 3점. 네. 그리고 진 팀은 1점을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호비와 우리 잘생긴 지민이 네. 한번 가위바위보 해서 순서를 네. 정해보시죠. 나한테 맡겨도 되겠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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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팀의 대표 동선 지민이 졌네요. 룸메 대결에서 졌어. 네, 그럼 저희 바로 공개를 바로 시작. 네, 자, 뒤져주시죠. 바로 불러보시죠. 네, 저희는 첫 번째 센터. 봄날 가겠습니다. 봄날. 저희도 센터였는데. 아 진짜? 역시.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 아, 오케이. 방탄은 일심동체네요. 방탄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봄날 아동그라미야. 이거 꽃표는 좋지 않습니다. 꽃표라고 하나요? 어디 물어보세요. 색칠로 하죠. 엑스프라고 하나요? 우리 꽃표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꽃표 좋지 않습니다. 저 동그라미로 할게요. 동그라미요. 네. 자, 했나요? 네. 자, 저희는 다음 팀. 저희는 저희의 두 번째 앨범 타이틀이었죠. 애노로 하겠습니다. 애노! 애노! 그런지 우리는 없으면 섭섭하죠. 야. 더 할까요? 네, 하세요. 저는 야, 이건 진짜 똑같아. 뭐예요? 스킬! 스킬! 원 나잇 인 어 스트레인지
City. 이게 뭔가요? 스키 있었어요. 스키. 이런 스키시 있었어요. One night in a strange city. 있어요? 있죠. City. 어떤 스키시죠? 야, 어디 생각하세요? 어떤 스키시죠? One night in a strange city. 이게 아마 저희가 그 호텔에서 녹음했던 아, 그 스키시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던 거. 맞아요. 지금 세 줄이거든요. 세 줄이. 자, 다음 팀 지금 얼마나 했으면 6점 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족족 그렇게 이쪽 버렸어. 자, 네 저희는 등골 브레이크. 등골 브레이크. 아, 당연히 저희가 바로 등골 브레이크. 야 어디 생각 어디 간판이야? 다 간파하고 있어. 다 내가 아까 한준이 봐도 똑같이 생각하잖아. 우리가 형들을 간파한 거예요. 자, 자 좋아요. 탑. 네, 네 올드 팀. 누가 이제 점점 안 들어야지. 이거부터? 네. 저는 스킷 소울메이트 가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소울메이트가 뭐야? 아, 나도 몰라, 뭔 노래지? 우리도 있어요. 있어, 좋겠네. 정말 좋은 정말 좋다. 다음은 저희 이제 스킷, 아, 스킷 또 있어요. 아, 인트로 투쿨버 스쿨로 하겠습니다. 인트로 투쿨버 스쿨. 아, 인트로 없어요. 아하! 이쪽 하나 남았어요. 중간 결과. 이쪽 하나 남았. 이쪽 하나 남았고 이쪽은 저희도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네. 아, 저희는 다섯 줄 완성시킨 거 아니에요? 다섯 줄이니까 아직 네 줄이나 남았어요. 저희는 불타오르네. 와 불타오르네. 와요. 저희는 한 줄 완성입니다. 네. 진짜 한 줄 완성시켰습니다. 저희는 완성해요. 자 한 줄 완성했고 완성했고요. 네. 그다음 자 빠른. 네. 저희 나투대로 가겠습니다. 나투대. 나투대. 오야 이쪽도 빨라. 이쪽 이쪽도 괜찮아. 와 이거 나고요. 자, 우리 레프트 팀, 레프트 팀. 인트로드, 내가 아니 뭘 쓰고도 무슨 노래인지 몰라. 아, 네, 저 인터루드 뭐 해야 뭐 해? 있다. 네, 우리 있다. 아, 이쪽 뭐 생각하는 어차피 상관없어. 빨리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래 좋아. 자, 다. 네, 저희는 스킷 익스펙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스킷 익스펙테이션이 또 뭐인가요?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네, 스킷 익스펙테이션. 없습니다. 아니야. 자, 우리 한 줄이에요. 아, 자, 네, 잠시만요. 저희 두 줄이에요, 이제. 네. 네. 저는, 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팬분들과 함께하는 둘, 셋. 타임. 있죠? 오, 야. 둘, 셋 있죠? 부럽네요, 둘, 셋이 없는 너무 좋다. 이 더하기 3분? 이야. 자, 다음. 아, 정말 수준 높다. 네. 네. 저희인가요, 이제? 네. 저희는 이번에. 아니, 이거 하지 마. 저희는 이번에 Save Me로 하겠습니다. Save Me! Save Me! Save Me! Save Me! Save Me!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각자를 달렸다니까. 사람 다 똑같다니까. 생각하는 거 조금만 꺼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저희는 피땀 눈물 갈게요. 피땀 눈물! 예스! 예스! 마지막 눈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몇 줄인가요? 두 줄입니다. 우리는 세 줄이니까. 두 줄, 세 줄. 자, 지금 막상 막하여. 우리 이제 하면 되죠, 우리.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 맞아서 나오고 있는 거 맞아.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근데 우리 저희 렛미노 하겠습니다. 렛미노. 렛미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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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당신이 쓴 곡이잖아요, 슈가 역시. 렛미노. 아, 근데 이런 거 무슨 상관이야. 아, 그래요? 좋은 곡인데. 야, 우리 로스트 가겠습니다. 로스트. 로스트 있죠? 로스트 있죠? 야, 좀 잘 썼는데. 지금 몇 줄이죠? 세 줄입니다. 세 줄, 아직 세 줄. 네, 저희 런 하겠습니다. 자, 네 줄입니다. 이쪽 네 줄이에요. 이쪽 네 줄이에요. 런 없어요, 런 없어요. 런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레프트 팀 윙입니다, 지금. 네, 지게 생겼어요. 먼저 시작해. 아, 이거 뭐 우리가 이기겠구만 이거. 어, 네, 이거. 자, 이거 나왔어. 근데 이 한 걸 봐야 돼. Please see here. 그게 노래예요? 여기 봐. 아, 여기 봤어. 오, 오, 자, 이야, 이야, 이거 이식과 이야. 그래서 들어가. 알았어, 여기 맞습니다. 자, 그쪽도 영어로 가. 자, 저희는 저희는 우리 막내 개인곡이었죠. 비기너 하겠습니다. 예, 내가 그거 넣자고 했잖아. 이 무지한 친구들아. 야, 우리는 뭐 어웨이크. 곳곳에서 네 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웨이크. 저희 어웨이크. 어웨이크. 아, 저녁. 어웨이크 저녁.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저희는 마무리로 또 이게 또 방탄의 또 어마어마한 곡이었죠. 방탄소년단 집 내 개인곡 라이로 하겠습니다. 라이. 라이. 다섯 줄인가요? 끝났습니다. 아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 이쪽이 되게 잘 썼네. 아니 이쪽 뭐 아까까지 저희가 형들 간파한 거예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B씨 잠깐만. 이거 아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망한 거죠. 망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길게 해야 되는데. 망한 거 받아야 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줄로 깔끔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안 깔끔해. 형님들, 저희에게는 방탄소년단 제일의 똥손 지민이 있지만 최고의 행운의
응? 멤버 정국이가 있어. 이야. 서투원이 뭔가요? 어떡하라고. 선물 자, 뭔가요? 이제 선물을 뽑을 거예요. 네. 자, 일단 라이프팀 3점. 네. 아, 라이프팀 1점을 갖게 됩니다. 이야. 자, 1점. 선물! 누가 뽑을 건가요? 동서는 저리 가시고. 네. 비가 뽑아주세요. 과연! 아! 슈가! 크리스텔드! 이야! 3점! 이번엔 처방에 있는데, 와! 저거! 야, 이거 왔었어. 이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뽑아온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야, 심지어 이거 언제 쪽 거냐, 이게. 한쪽 팔? 한쪽 팔? 아, 심지어 두 개야? 아, 저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자, 제가 공개할게요. 세 개 아니에요, 세 개?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개예요. 제가 공개합니다. 이거 신났어. 일단. 신났어. 제가 이거. 아, 정말 소름 돋는다. 내가 이거 받을 생각하니까, 어우. 아, 하나는. 지금 잘했다. 하나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 형, 저 예전. 이왕 팔. 예전. 제가 한참 양꼬치 빠져가지고 살쪘을 때. 그때 사진이랑 네. 어, 요거는 요번 패밀리 때. 형, 저 이왕 받는 거 저는 옛날 거 살찐 걸로 주세요. 어, 이거 어, 두 개예요. 네, 전 사격부에서 진짜 진짜 그쪽도. 야, 그러면 네. 사격부에서 진 사람이 가지게 하자. 그래. 아, 좋다. 바이바이바이. 네. 가자. 진 사람. 자, 네. 너네 둘이 해. 이제 얘는 가신대. 오케이. 가이 가이 뽀. 뽀. 아싸. 자, 아이고 부럽다. 자,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해서 라이팅 3점, 네, 라이팅 1점 갖고 가고요. 네. 자, 자, 다음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게임은 되게 빠르게 카메라 캐치 게임. 카메라 캐치 게임. 어, 그게 뭔가요? 이게 바로 저희 회사 어떤 직원분이 발명하신 정말 엄청난 게임입니다. 옆에서 던지는 어떤 특정한 물체를 카메라로 캐치해서 원샷, 원킬로 바로 찍어버리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래서 관건은 이 사진, 이 단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잘 찍혔는가. 네, 얼마나 잘 찍혔는가. 하지만 이 잘 찍혔다는 느낌이 굉장히 표현의 애매함이 가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잘 찍혔다는 게 과연 예술적으로 잘 찍힌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이 단 한 번에 던지는 물체들 포커스를 잘 잡아서 기술적으로 잘 찍힌 건지. 야. 기술 점수, 예술 점수. 마치 평창 올림픽처럼 그렇게 어떤 어디냐 심사 기준이 되냐. 바로 그게 심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잘한다. 네, 그래서 한 명이 던지고 한 명이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602사. 두 명이 남죠? 네. 그럼 그 한 명은 저와 같이 함께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3명이니까 어쨌든 2대1로 나눌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승리팀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잘 찍었네. 네, 우리 혹시 다 정했죠? 네네, 정했죠. 네, 네, 3명이 정이 났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전과를 했었어요. 제가 원래 사진학과였습니다. 아, 사진학과? 네. 아. 제가 또 하나의 이제, 네, C모델 네. 사진학과 제가 네. 홈페이지도 하나 운영하고 혹시 옛날에 혹시 슈가이신이라고 슈시 그거 합니다. 그거 폐지된 지 꽤 됐지 않나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레스트예요. 아, 레스트입니다. 오래 감독 레스트 혹시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네, 뭘로 찍나요? 뭐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핸드폰이에요? 자, 이 물체를 한번 뽑아볼게요. 아, 뽑아야 되나? 그래. 던지는 사람을 뽑읍시다. 그렇죠. 물건을 뭘 그래. 던지자. 그래. 던지는 내가, 사람이 내가 던진 사람이니까. 제가 던진 사람이니까. 네. 먼저 뽑으시고. 자, 뽑았습니다. 다음 정국이. 제가 또 금손이죠. 아, 진짜요? 굉장히 금손입니다. 황금손이라는 괜히 황금 막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 괜히 황금 막내가 아니에요. 공개하면 안 돼요. 아, 자, 그리고 저와 함께 그 같이 그 평가하시는 분들 있죠. 한 명 한 분씩. 뒤로 돌아주시고. 자, 어디부터 할까요? 처음부터 할게요. 자, 해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프트 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찍고 공개 안 하고 그 짝에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그 짝에 그 맞추는 사람 누구예요? 저입니다. 여기 카메라에 이쪽으로 오셔야죠. 형은 아, 네.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아니, 네. 자. 야, 이거 좀 싫었다. 제가 자. 일단 있어봐요. 이거를 아, 사진 찍고 공개 사진 보여주면 안 되지 일단. 네, 그렇죠. 한 번에 보여줘야지. 네. 왜냐면 자, 이거 한 장밖에 못 찍어요. 오, 야, 이거 야, 좋다. 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요. 야, 우리 심했다. 자, 제이홈이 던지고. 난 진짜 좋아. 자, 슈가가 슈가형이 찍겠습니다. 어디로 던지는데? 어디로 던지는? 자, 여기로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야, 정확히 계속 잘 찍어줘야 돼요. 야, 이렇게 던지. 야, 좀 들어와. 높게, 높게. 야, 너무 작아 보이지 않냐? 정국아. 자, 큰일 났습니다. 바로 옆하게 진행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 자, 준비됐어요, 제이홈씨? 자, 이거 딱 한 장만 찍는 건가? 딱 한 장입니다, 딱 한 장. 네. 자, 하나, 둘, 셋! 아니야! 자, 간다! 이야! 네, 좋습니다. 아니, 잠깐 소리가 안 나는데? 자, 하나. 아, 우리 보이면 안 돼. 네, 지금 진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 팀, 라이트 팀 나와주세요. 우리 지민이와 정국이. 그쵸. 정국 씨가 던지고 지민 씨가. 아, 지민 씨가 던지나요? 제가 던집니다. 네. 아니. 휴대폰 주세요. 자, 정국 씨가. 아니. 스튜디오도 너무. 그니까. 하얀 거! 찍어야지, 찍어야지. 네, 보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정하지 마세요. 자, 원샷 원킬입니다. 자. 자, 카메라. 카메라 잠시만요. 아, 진짜 너무. 카메라 찍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립밤 립밤.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하. 완벽합니다. 자, 아, 이거 진짜 완벽합니다. 와, 아, 자, 네, 끝났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네. 우리 세 명이서 이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더 잘 나오는지. 아, 이제 휴대폰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이걸 어떤 사진이 잘 나왔냐를 찍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죠? 어, 사진 어디죠? 이게 뭘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휴대폰 이럴 수 있어요? 휴대폰, 휴대폰. 하나, 둘, 예, 이거. 영상전 비난이라고. 첫 번째, 영상전 비난.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자, 잠깐만요. 폰에 남준이 형 사진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아, 자, 잠깐만요. 자, 우리 판정단. 예, 예술성을 판단할 거예요. 네, 기억을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도대체 이거, 뭐가 날라온 겁니까? 형광등이 떠진 건가요? 뭐가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앞에 보이셔야죠. 자, 네. 첫 번째 사진이에요. 네. 가보시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 그냥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 보이시면. 천장을 던지고 제가 그냥 뭐 벽을 찍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땐 예술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나름 구도가 괜찮지 않나? 아! 예술적인... 아! 어, 뭐야? 어, 이건 뭐 전국일 찍은 건가요? 아, 아, 요거구나. 요거. 오! 아, 신발. 우와. 자, 여러분. 바로 두 번째 사진. 이 전국이 딱 찍은 거 보니까 전국이 사진. 자,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어떤 게 더 미적으로 더 솔직히 아름답고. 저는 아, 조용히 하세요. 이 미적 감각 없는 친구들아. 제가 이 좀 예술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예요. 아, 그 먹는 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의 무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시면서 네. 얘기를 해보시죠. 뭔가 있는 것보다는 역시 아무것도 없는 아, 무. 무아지경. 네. 그 혹시 불교세요?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로. 네. 무인 상태가 굉장히 저는 어차피 인상 깊어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간다. 혹시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뭔지 아십니까? 무뚝뚝? 아, 네. 점수였다, 오늘. 네. 예술 점수 드리겠습니다. 아, 예술 점수. 네. 저는 예술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좋아요. 뭐 조명 찍는 거. 네. 하지만 이 약간 사람이 이렇게 하는 원초적 본능과. 피땀 눈물인가요? 그쵸. 이게 피땀 눈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 자기 생각이니까. 네. 이거는 상대방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그림의 느낌이 다 달라져요. 이거는 그거 영어로 가능해요. 라이언 맥클리. 네? 맥길리? 라이언 맥길리의 보세요, 아, 사진 작가님의 네. 라이언 맥길리라고 아, 이제 그 사진 작가님이 있는데 네. 이 사진 작가님은 이제 약간 그 아름다운 배경에 맥길리 사진이랑 전혀 다르잖아. 어? 신발 광고 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푸마예요? 네, 어? 네 푸마 이거는 자 푸마를 새겼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일리 있죠? 뭘 어떻게 알고 그죠? 있는데. 사실 쿠마는 다 이기거든요. 제가 이 신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자, 이제 랩몬스터만이 남아있는데. 랩몬이 다 아니, 일단 앉아. 일단 앉아서. 네. 자, 마지막 제가 한번. 네. 찍은 사람의 이제 네.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네. 원초자도 앉아야 되나요? 자, 원초자래. 평문자? 평가자? 아, 예. 아니, 정. 결론적으로 마지막 점수는 랩몬스터만 달려있어요. 그렇죠. 자, 그 우리 한번 최후의 변론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죠? 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네. 이 공중에 신발이 떠 있고 원래 게임이 앞에 정국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정국이.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렇죠. 본인이 다 이야기한 거 본인이 진 거예요? 아닙니다. 어, 네. 아니에요? 네, 부정행위 아닌가요? 반칙 아니에요 저거? 제가 안 찍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약간 이거는... 그 형들이라고 약간 동생들한테 그렇게 막 너무... 말하시는데 네,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반칙인데. 자, 네, 들어보십시오. 이게 네. 이게 제가 뭘 찍은 거냐면 네. 이 공주의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찍었다면서요? 공주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던지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야. 그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 사진으로서. 자, 우리 추가형과 네? 네. 호비 어떤 사진인가요? 이거는 네, 다시 한번 무뚝뚝 이게 뭐냐면 무뚝뚝 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정말 자세히 보시면 네. 네, 면봉이 있어요. 여러분 면봉을 여기 있습니다. 면봉을 던지더라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아,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아, 보여주세요. 보여요? 보여주세요 한번 화면. 들어가세요. 여러분 정말. 야,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건데 잘 옆에 있어도 안 보이네요. 이게 바로 카메라의 감기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자, 여러분. 순간적으로 네. 이 면봉을 캐치하기 위한 동물적인 감각. 그렇죠. 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를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저희의 이런, 이런 백스테이지 상을 몰라요. 네. 네. 그랬을 때 조명과 이런 맞아. 상황 그리고 네. 무에서 무로 네. 간다. 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순간 포장을 한 거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결정해 주시죠. 사실 두 사진 다 제가 물론 사진을 잘 모르지만 좀 굉장히 인상 깊은 사진들 아닐 수 없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아지경. 야 예술 안다. 감각을 아시는 분이다. 왜냐면 요 사진이 요 사진이 예 예. 지금 한 명씩 한 그림 한 그림 설명하는 거죠? 아 조용히 해보세요. 네, 네 사실 요 사진이 이 면봉이 못 네. 찍혔지만 네. 저는 이 사진이 이 배경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에. 네. 사실 요 배경을 찍음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말했다. 나쁜 everything 아닌 거. 와우! 그런 무슨 상입니까? 생각이 뭐 거기서 의미로 넣어서 얘대로 전가하자. 저는 사실 여기서 그 아시죠? 그 UFO를 전문으로 찍는 그 사진 작가분들이 있죠. 느꼈어요. 1970년 네. 로스웰 사건인가요? 있죠, 네. 있죠. 정말 그분들의 네, 그 동물적인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레프트 팀의 승리입니다. 역시 MC가 물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또 이 굉장한 것 같네요. 아르네. 정말 달라. 고맙습니다. 저희도 선물을 고르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동점입니다, 점수는. 자, 오늘 일단 슈가 크리스탈 나왔어요. 저 5번이요. 진짜 저거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진짜 갖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아, 진짜? 그럼 자, 뽑아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은데. 가자. 하나, 둘, 셋! 화! 오! 이게 뭐야? 트위스터 중도? 트위스터가 뭐예요? 트위스터, 아! 저희가 좀 이따가 진행할 게임이에요. 아, 저 그냥 가져가라고? 그 게임 좋았다. 너무 좋다. 아, 축하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투어할 때 재밌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빨리. 트위스터 뭔지 모르시는 분들. 네, 빨리. 바로 가죠. 트위스터가 뭔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정말 긴박한 승부. 지금 4-4로. 진짜 매긴다. 네, 정말. 키트 진짜 매긴다. 긴박한 승부에서 마지막 이 승부를 가를 그런 게임. 트위스터 게임. 방금 나왔죠. 트위스터 게임입니다. 트위스터 게임 뭐죠?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정말 대단한 게임입니다. 각 팀당, 두 명씩 지정된 동그라미 두 개. 각자 양발을 올리고 시작을 해요. 이 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남은 멤버가 번갈아서 판을 돌려서 결과를 외치면 네 명 동시에 해당하는 컬러의 손이나 혹은 발을 동물처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외치면 5초 안에 올려야 되는 그런 바로 동물적인 게임이고요. 손발을 제외한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탈락. 마지막에 나는 1인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서 총 네 명이서 하는 게임인가요? 그렇죠. 네 명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동그라미 하나에 신체 부위 한 곳만 올릴 수 있고요. 네, 동시에 네. 두 사람이 올릴 경우 제가 판단해서 늦게 올리신 우와. 분을 다른 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프트 팀이 협찬하는 겁니다. 아, 또 나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트위스터입니다. 저게 진정인가요? 네. 살다, 살다, 내가. 이 엄청난 내가. 비닐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게임입니다. 아, 네. 이거를 선물로. 네. 사실 정말 뭐가 더 나은지 참. 생각하기 힘드네요. 네, 좀 센션을 맞춰주시고요. 네. 네. 뭐가 더 나은지. 아무 팀도 아니랄까봐. 일단 정말 저기 뒤에 정규 2집 컴백 저 찍찍하고 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지금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네. 이게 뭐예요? 재탕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깨져가지고 지금. 네. 아 저 번호 뭡니까 저거. 테이프 붙여놓은 거 뭡니까 테이프 붙여놓은 거. 아 이거 떼집니다 이거. 아 정말. 자 게임 합시다.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자 혹시 그 누가 게임 한 번씩 정하셨죠? 네, 그럼요. 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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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 중심이 좋아. 중심이. 그렇지. 아 역시 방송을 하나.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하고 넘겨주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아니, 중앙에 두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돌려. 아, 역시 똑똑합니다. 네. 자 돌려볼게요. 먼저 누가부터 돌려볼까요? 이쪽부터 한. 예, 시간부터 돌려볼게요. 제가 라이트 돌려주세요. 발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자. 바로 아직 안 치는데. 네, 이제 시작이에요. 자, 라이트 팀이에요. 우린 라이트 팀. 돌려주세요! 그렇게 세게 돌려도 되고, 아니면 살살 돌려도 됩니다. 제발. 자, 과연. 그렇지! 랩풋 초록색. 초록색. 자, 왼쪽 발을 초록색에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네. 부위에. 네, 이게 왼쪽 발이네요. 네, 왼쪽 발에 올려주세요. 아, 네. 저희도 올려주시라고. 다 똑같이 진행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돌려주세요. 아, 자, 그래, 그런 거야. 다음, 지민 씨. 이제 얘.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너네 모를 거라고. 자, 돌려주세요. 어?
빨간색. 잠깐만요. 이거. 빨간색. 네. 오른쪽 손을 빨간색에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빨간색 부위에. 네. 아, 그치. 형, 너무. 야. 뭐, 뭐 하는 거야? 괜찮아요. 공격 들어갔어요, 지금. 왜 반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시가씨 돌리세요. 이걸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네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조이스터가 꼬여있다는 뜻이에요. 꼬여있는 게임이죠. 네. 자, 레프트 핸드. 자, 왼쪽 손을 빨간색에 올려주면 돼요. 지금 자, 1대1입니다. 이거 1기토죠. 자, 전국대 진. 네. 엄청나게. 저 얼굴은 거의 관우예요, 지금. 자, 맞아요. 1기토입니다, 1기토. 자. 잠깐만요. 라이트 팀. 이게 레프트 팀 오른손 발 중 하나 떼기. 발 떼주시면 됩니다. 발을 뗐어요. 아니, 손 뗐어요. 손을 뗐어요. 갑니다. 미안하다. 진짜 똥손이다, 지민이. 저 지민이가 있어서 질까요? 자, 레프트 풋 빨간색입니다. 왼발을 빨간색. 자, 본의 아니게 드롭킥을 날렸는데요. 아니, 저 떼셔야 손바닥에서 빡 떼야 되는데. 아, 왜요? 오른발 떼야 돼. 아니, 아, 바닥에서 떼야 돼. 사람 죽일 일 있어요? 아, 원래부터 할까? 발을 떼야 원래, 아까부터 그랬잖아. 아, 알았어. 신체. 오케이. 빨리. 진영 봐봐. 발을 떼야 돼. 없어. 발은 원래 땅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영장입니다. 자, 갑니다. 영장입니다. 자, 레프트 풋 빨간색. 레프트 풋 빨간색. 야. 정국이가 역시. 자, 가세요. 자, 지민씨. 과연 얼만큼의 똥손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똥인가요? 빨간색 우리 진짜 좋아하나 봐. 자, 레프트 핸드 파란색. 자, 왼손을 파란색 올려주세요. 그렇죠. 쉽죠. 잠시만요.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정국이는 발을 떼고 있는데 저 형은 왜 발을 붙이고 있죠? 네? 원래 사람은 발을 두 발을 딱 아니 2mm 정도 떼야죠. 떼어져 있습니다. 몰랐냐? 혹시 몰라 떼야지. 발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진씨 발을 떼주세요. 발도 안 된답니다. 떼고 있어요. 좋아요. 도와주지 마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좀 약간 갑니다. 좀 퍼주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갑니다. 그대로 퍼주세요. 그리고 이제 퍼져. 자, 레프트, 저 뭐야 이거. 자, 라이트 팀 왼쪽 손발 중 하나 빼주세요. 정국 씨 왼쪽 손발 중 하나 빼주세요. 왼쪽 손발 중 하나 빼라. 빨리 돌려줄게. 자, 지민 씨 돌렸어요. 레프트 핸드 노란색. 미안하다. 레프트 핸드 노란색. 편하다. 자, 지금 앉았어요. 갑니다. 거의 뭐 별장 왔어요 지금. 자. 라이트 풋 노란색, 오른발을 노란색에. 가능한가요? 인정입니다. 정말 인정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둘이. 자, 레프트 풋, 아니다, 이거 보라색이다. 레프트 팀 왼쪽 손발 좀 하나 떼주세요. 왼쪽 손발. 일어나. 아니지, 왼쪽 손발. 빨리 한다. 뭐야? 라이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네. 드디어 사람이 됐어! 정국이가 사람! 2, 1! 자, 갑니다! 저 자세로 있을 수 있죠, 그쵸? 잠깐만. 라이트 팀! 라이트 팀!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너가 발 떼야 돼. 빨리 떼! 갑니다! 자, 진영이 지금 위기죠? 위기입니다, 진영 위기입니다. 파란색. 레프트 풋 파란색. 자, 왼발에 파란색 올려주세요. 살았다. 자, 왼발 살았다. 자, 흥미진진하죠? 어떻게 되나? 라이트 팀 왼쪽 손발 다시 하나 떼세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나오면 얘는 탈락인 거잖아. 공중부양을 해야 되구나. 그죠? 지는 거죠? 아니지, 왼쪽 손발이니까 왼쪽 손발, 빨리 돌려주세요. 상관없죠. 자, 아무튼.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해 좀 하시죠. 역시. 눈 감은 답니까요? 지금 진영이 힘들어요. 지금 빨리 해줘야 돼요. 자, 라이트 핸드 노란색. 오른손을 노란색에. 자, 진영 자세가 보여요. 진영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빼는데 하나 빼는데 잠시만 봐야 돼. 뭘 안 돼. 왼쪽 손만 하나 떼세요. 진여 거의 나 필라테스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자 right foot 빨간색. 자 오른발은 빨간색. 오 진영 안 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아 이렇게 해야 돼. 한 발을 붙이고 한 발을 딴. 아니 아니지. 이게 오른발을 옮겨. 형 이해 좀 하시죠. 갑니다. 내가 야 이 게임 오래 가네. 형 아 예 제가 진짜 지금 힘들 텐데 둘 다. 나 아직 탈락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다리 떨려. 자 오 레프트 풋 초록색. 자 왼발은 초록색에. 왼발은 초록색에. 오. 자 갑니다. 뭐냐? 노란색. 자, 라이프 right 노란색. 자, 오른발은 노란색으로. 어, 야, 이거 자세. 아, 지금. 아, 자세야, 민망해요. 진짜 오른발. 아니. 자, 거의 규정을 모르겠어. 파란색. 자, 라이트 오른손에 파란색으로. 오른손으로. 갑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끝나게 해, 이거. 자, 아, 진짜 너무. 랩트 자, 왼손을 파란색으로. 오, 야, 이거 뭐야. 어, 지금 정원이 다 붙였어요. 자,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좀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 레프트 풋 파란색, 왼발 파란색, 오, 왼발 파란색, 오, 야. 왼발 파란색, 파란색. 야, 오, 야. 정국이 진짜 잘한다. 야, 이제 꼬였어. 자, 라이트 핸 초록색, 라이트 핸 오른손을 초록색으로. 야, 봉사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그러니까. 좀 힘들만 하네. 잠깐만. 오, 야, 잠깐만. 라이트 팀 오른쪽 손발 하나 떼세요. 오른쪽 손발이요? 오른쪽 손발 하나 떼세요. 오른쪽 손발, 야. 손이나 발 중에 하나 떼세요. 갑니다. 비보인가요? 자, 어 잠깐만. 레프트 팀 왼쪽 손발 중에 하나 떼세요. 와 편하지. 차야. 금손이요. 언제 끝나냐? 자 누굴 위한 게임인가요? 왼발 노란색에 와. 야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야 종국이 너무 잘해. 원래 진짜 탈락했을 때 뽑았는데. 자 오른발을 초록색으로. 어우 야 너무 편하다.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한번 나와야 되죠? 자. 어우 잠깐만. 라이트 팀 오른발 좀 오른발 하나 떼세요. 오른손. 네. 형 이거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가야부로 끝낸 거 어때요? 1분만 더 해보자. 그래. 1분만 더 해보자. 자, 레프트 왼손 초록색으로. 자, 다음. 자, 좋아요. 아, 초록색 기승감 오기. 지민이 형이 나 가리고 있어. 어, 미안하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 자, 있어. 오른발 빨간색. 그렇지. 오른발 빨간색. 손 뗐어. 어? 뭐, 아니요 이게 끌린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너무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얘기할 거야. 진짜 미치겠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레프트 핸드 빨간색. 아 끝나냐 이거. 근데 볼만하네요 참. 자 빨리 하세요. 끝나 이거?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 이거 그게. 야 역시 약간 좀 꼬리 약간 조금 뭔가 민망하네요. 자 왼발 초록색 가능합니까? 왼발 초록색. 자 이제 끝이 날 것 같죠? 아, 라이팅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아, 난 왜? 어우야. 어우야, 아파. 다리 지낼 것 같아. 자, 형, 좀 한번 해요. 형, 힘내세요. 소개해주셔도 됩니다. 자, 33분에 가위가 레프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아, 자, 좀 한번 해요. 33분에 가위가 갑시다, 우리. 그래. 네. 그냥 읽으면 그냥 처음에 가위가 갑시다. 자, 왼손 빨간색. 여러분, 이 게임의 단점이네요. 안 끝날 수가 있다는 점이. 이 게임에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분들 느낌이 안 끝납니다. 자, 라이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재미를 위해서 한번 발을 떼볼까? 오, 여유! 야, 이거 뭐. 자,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위가위 봅시다. 자, 라이트 핸 파란색 손 떼세요. 파란색 손 떼라고. 아니, 이제 파란색의 손을 떼세요. 네. 모르겠다. 나도 헷갈린다, 이제. 가위바위보 할까? 자, 왼손 노란색. 게... 야, 왼손 노란색으로 갈 수 있나요? 왼손 노란색? 아, 가능하네. 안 된다. 자, 나왔다, 야이야! 자, 이제 끝내야죠. 왼발 초록색으로! 갔죠. 자, 가위바위보 하죠.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2장에 가야죠. 정말 팽팽하네요, 팽팽해. 아, 정말 대단하다. 네, 안 좋게 잡고 가위바위보! 야, 이겼다! 야, 이건 정신승리다! 역시 어린애! 야, 역시! 정인구야! 와, 이렇게 게임이. 진짜 이럴 거면. 진짜 이렇게 따버리고 정인구야 했다. 자, 알고 하죠. 3초만 남았네요. 네. 자. 야, 진영 땀 엄청나. 진영 혹시 소감 한 번. 어떠세요? 진씨 소감 한 번. 선물 봅시다. 네. 선물! 저희 팀의 금손이었던. 정국 씨 한번 뜯으세요. 네, 정국이가. 혹시 이분 아니겠습니까? 오, 이거다!
자, 유네버코는 포토카드 8종 증정. 오! 모든 포토카드. 야! 그러면 앨범 안에 있는 포토카드가 전부 다 왔다는 거죠? 그렇죠. 야! 포토카드, 포토카드를 모으면 바로 행운의 주인공. 와, 나 이거 포토카드인데. 이야. 야, 포토 진짜? 여러분, 제가 1등입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아, 저걸 처음으로 모은 컬렉터 사람이겠네요. 야, 야. 우리가 진 거야? 네. 와, 이거 보여줘도 됩니까? 네,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여드려도 돼요. 네, 한번 보여드려보세요. 네, 저희의 어떤 포토카드가 있는지. 같은 우와. 포즈들이 담겨있어요. 자, 잠깐, 둘 다 오케이, 됐어. 야, 좋네요. 야, 여러분, 네. 제가 1등입니다. 아우, 자, 죄송해요. 지금 마이크 제가 차는 부분이 부서져가지고, 제가 1등입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진짜 부러졌어요. 음향 감독님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정산서에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레프트 팀이 졌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벌칙을 한번 누가 뽑을 건지 어떻게? 야, 누가 뽑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장 원만.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뽑고 그 사람이 벌칙을 받자. 어때? 한 명 더 걸을까? 네, 한 명 더 걸읍시다. 이거는 여러 명한테 할 수 있어. 진짜로? 우리 건 여러 명한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솔직히 그냥 한 명이 해도 될까? 아니 그냥 뽑아보고 가위바위보 아니면? 아니야, 가위바위보 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뽑죠. 아니 가위바위보 뽑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한번 결정해 보자. 그렇죠. 아니 한 명만. 아니 일단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누가 뽑을 지 바꿀 기회는 주고. 잠깐만. 너? 몇 살이지? 24살? 형 몇 살이야? 나 26살. 25살. 무슨 관이에요? 아, 그냥 하자고. 안 되는 거 가위바위보! 자, 아, 모르죠. 자, 슈가형이 좋아하는 봉투입니다. 우리 거 뽑아라. 아니, 이게 분위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누가 벌칙 다할지 모르는데 왜 좋아해? 아, 벌칙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너가 당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내가 벌칙 뽑는 사람이야. 그거 우리가 좋아하죠. 아, 그래? 자, 이게 좋아할 게 아니니까. 지금 내가 뭘 뽑을 줄 알고 좋아해. 아, 과연 왜 뭐야? 벌칙 뽑는 사람 좋아하는 거 있어, 방금. 확실하신, 아닌데? 야, 우리 아니야. 벌칙은 달라. 자, 일단 뽑아보세요. 아, 내가 사실 표시를 해놨거든. 일단 뽑아보세요. 내가 우리 거 표시를 해놨어. 네. 근데 모르겠어. 아, 우리 거 진짜 소름 돋는 겁니다. 야, 진짜 우리 거 큰일 나. 우리 거 뽑지 말자, 진짜.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솔직히. 아, 잠깐만. 진짜. 어, 진짜. 진짜 막. 아니야, 끝났어. 아, 진짜 막. 야, 너 뒤에. 바꾸면 안 돼, 이거? 아니야, 못 바꿔, 못 바꿔. 야, 너. 야, 너 자신 있냐? 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이게 우리가 한 거면, 너. 어, 뭐, 좋은 거 뭐야? 이렇게 난리 난다, 진짜. 갑니다. 아, 야, 힘들 거다! 우리 대충 하면 골라야 된다, 이거. 일단 벌칙 공개합니다. 벌칙, 어떤 벌칙이죠? 랜덤스터에게 벌칙. 와! 자, 가자! 내가 한 시간 반 동안 이거 야, 이거 해야 돼. 야, 내 거 안 된다 했잖아. 미쳐 버리겠네, 진짜. 자, 갈 바자. 아. 야, 뭐야? 아, 너한테 선택권 줄게. 세 명을 탈래, 한 명을 탈래. 너 뭐가 좋아? 안 하면 안 돼요? 아, 안 돼. 너 야, 빨리 정해. 자.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짜. 야,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15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일부러 표시해서 뽑았죠? 아니. 나 진짜 몰랐어, 나. 저기. 진짜. 내가 모니터에. 바꾸고 싶다 했잖아, 내가. 모니터에 나오네. 최종 진팀이라고. 그게 바로 나네. 최종 진짜. 아니, 네. 최종 진팀. 아니,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아, 이거 진짜. 아, 이건 추후에 공개하죠? 아니, 아니죠. 이거 아니, 지금 생방으로 명의가 있는 거예요. 형님, 팬분들이. 지금 38분입니다. 진짜. 저희 조인수는 20분, 약 20분 뒤에 그러니까, 이거 빨리 공부하고 들어야 돼. 빨리 하자. 와, 나 지금 MC까지 하고 진짜 해야 되냐, 이거? 네, 빨리 됩니다. 아, 진짜. 야, 너 아까 찐해 돈이 왜 묵내냐? 와, 진짜. 자, 진영 오시고요. 이게 인간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눈을. 아, 형이 하는 거예요? 아, 그 내 말이 그러니까. 자, 내가 받는 거면 내가 받겠다고. 형이 딱 무릎 딱 앉아 해가지고. 받죠? 받자. 아, 나 받을래? 아, 싫어. 나 받을래? 야, 받자. 왜? 야, 내가 받자. 받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자, 자, 내 말을 받자. 죄인은 죄값을 받으라. 지금 빨리 벌칙 빨리 시간 써. 빨리 끝나 뭐야? 자, 자 와, 이 아, 쪽소리 나게 쪽소리 나게. 클로즈 클로즈 붙여주세요. 많이 붙여주세요. 쪽소리 나게. 쪽소리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하세요. 엔진은 돼요. 빨리 하세요. 자, 이 아, 대박이다, 어. 진짜. 어, 야, 하나 어디 갔어? 잘생긴 사람한테 뽑으러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야, 자. 야, 얼마나 좋냐. 자, 자. 패스 잘한다, 여러분. 자, 아, 게임 재밌었어요. 20분이, 20분이. 너무 재밌다. 그렇죠, 20분이 네. 공개되는데, 팬분들께서 네. 안무를 또 너무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청문회. 그렇죠. 또 우리 콘서트. 네. 다음 주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콘서트로 공개가 되는데, 네. 아, 정말 기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기대 하시죠. 네네.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기대해. 너무 황홀해서 지금 정신이. 저희 이게 봄날 티저가 나왔잖아요. 네. 그죠? 타이틀곡 티저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진영이랑 지민이 형이 오. 안무를 짱했어요. 와, 이게 네, 오피셜 안무는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만든. 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노래 공개된 네. 티저 노래 공개된 그 부분입니다. 선생님 잘 봐주시고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주세요. 아, 빠이,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 추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 날이 올 때까지 꽃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 여러분들 지금 19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네. 갈 길 멀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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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멘트 하세요. 자 다음 네. 멘트. 네 여러분 이번 네. 앨범 활동이 작년 불타오르는 활동처럼 길게 하지 않아서 팬분들이 약간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짧고 굵고 활동으로 짧고 굵고 활동으로 짧고 굵은 활동. 짧고 굵은 활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콘서트에서 공개된다는 사실! 그렇죠! 기대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이번 주말 고척돔에서 하는 링스 콘서트를 위해서 정말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정규 앨범과 이번 앨범 둘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아주 멋진 그런 콘서트. 짧고 굵은. 아, 네. 아 콘서트. 야, 전 그 무대가 너무. 아, 난 그 무대 말고 그 무대. 아, 전 그 무대. 아, 혹시 그. 그거 알지? 나 불타오르네요. 다 기대해 주셔도 돼요.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노래죠. 이제 몇 분 후에 드디어 고대하던 음원 공개를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노래가 공개되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제 YNWA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시간인데 다들 더 친해지고 아,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막 친해지고 싶어, 나는 조용히랑.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조용히 해주세요. 뭘 봤나? 네, 조금 angry 하니까요, 조금. 네.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있는 뭐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겠죠? 네. 네, 강렬하고 짧고 굵은 방탄소년단의 유네버 워컬런 활동 기대해 주시고요. 2017 최고의 블록버스터 봄날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Not Today 뮤비도 언젠가 공개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방탄 자, 한번 일어나보죠. 네, 여러분들 또 우리 활동이 되게 짧고 굵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름을 굴동 어때요? 굴동 아니 정말 굴동 우리 땅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우리 마지막 딱 인사 네. 굴동 화이팅 한 거 네. 자 여러분 네. 굴동은 좀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캡짱 굴동이 뭡니까 아, 자 여러분 자 제가 해볼게요 창 옆에 진영 둬야 되는 거 아 자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굴동 화이팅 캡짱 짱이다! 방탄소년단 짱이다! 캡짱! 벌칙 그런 거 써가지고 캡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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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썼다 캡짱! 캡짱!